우리 4번은 일단 빈칸 위치가 지금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Geologists studying the Hawaiian Islands have recently found that blank. 결국에는 이제 지질학자들이 뭐 하와이 섬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했어요. That 이하를. 오케이. 그 화산섬이라는 건 아시죠? 뱀이 없고 그 와이키키 해변. 좋나요? 네. 별로 안 좋죠? 바닥이 모래가 되게 거칠어가지고 그 샌들 안 신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발이 너무 아파. 자, 보면 어쨌든 기억나는 건그 시꺼먼 그 화산섬 막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얘는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좀 정독을 했고 정독상의 어려움은 있지 않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첫 번째 문장이니까 그럼 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뭔가 특이한 상황이 있나 봐야 되는데 여기 but이나 이런 거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뭐 마지막 문장 보고서 일단 아이디어를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자, this internal loss of material. 자, 이러한 내부적인 손실. 뭐, 재료에 대한, 이런 것이 will be the main cause. 주된 원인이 될 것이다. 뭐에 대한? Mountains disintegration over millions of years. 그러니까 이제 수백만 년에 걸쳐서 disintegration. 일단 integrate가 통합하다는 뜻 가지고 있으니까 disintegrate는 통합하지 않는 거니까 해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산이 해체된다. 말이 좀 어색해. 그러니까 산이 무너지는 거야. 붕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산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산이 당연히 어떻게 내려가겠죠? 오케이. 이렇게 지금 아이디어 챙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하와이 섬을 연구하는 친구들이 최근에 발견했다. 뭐 섬이 뭐 가라앉고 있다. 뭐 이런 거 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것만 보고서는 그 A가 보니까 자, water currents around the islands are eroding each coastline. 자, 코스트라인은 이거는 해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려야겠죠. A는 답이 안 되겠고요. B번에 the islands mountains. 그 섬에 이 mountains 산맥들이 누군데? are 혹은 산들이 이거 뭐라고 산맥 산들인데 여기서 섬이니까 산들로 하는 게 낫겠다. 섬의 산들이 점차적으로 비빙 피피 침식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From within, 그 안으로부터, 그러니까 부식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마지막 문장에 대한 거의 패러프레이즈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답은 뭘로? B번으로. 오케이? 자, 결론. 지금 정확하게 정독한 거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만 정독을 하고 바로 초이스로 넘어갔죠? 예. 근데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었습니다. 뭐 이런 게뭐 스킬이죠. 대신에 이제 그이 문제가 좀 풀기 쉬웠던 게 중간에 접속사가 없어갖고 그나마 좀 수월했어요. 오케이?